저희는 2019년도에 이렇게 제품 개발을 이제 시작으로 2020년도에 사업자를 냈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 이제 제가 겪었던 부작용 사례를 이제 그거를 좀 해결을 하고자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게 됐어요. 아, 그럼 홍삼으로서 이렇게 나와 같은 부작용 사례를 겪는 여성분들의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로 제가 이렇게 회사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홍삼이랑 가르시냐를 배합한 제품이에요. 근데 저희 이제 가르시냐라는 것 자체도 인도산 열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좀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고지한 수치 내에서 좀 과다한 거의 최고치 수준의 그런 가르시니아 함량을 포함한 제품들이 되게 많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고함량 홍삼으로 그리고 적절한 양의 가르시니아를 배합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그렇게 가르시니아 부작용을 좀 최소화하는 데첫 번째 목적을 뒀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홍삼 하면은 면역력 강화에 또 효과적이니까 저희가 면역력 강화랑 그렇게 체지방 분해에도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더 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홍삼하고 가르시니아만 들어가 있는 액상 타입의 스틱 제품인데요. 일단 시중에서 보시면 홍삼이랑 가르시니아가 들어간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홍삼 조금, 가르시니아 조금, 또 다른 맛을 내기 위한 뭐 향료 조금, 뭐 다른 뭐 한약재 조금 해서가지고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가르시니아 같은 경우가 열에 좀 약한 성질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체 형태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환이나 분말 같은 고체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액상 타입으로 이렇게 몸에서 바꿔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런 흡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액상 타입을 좀 고집해서 만들었고요. 홍삼과 가르시니아가 들어간 액상 타입의 제품은 식약청에서도 현재 저희가 최초라고 이렇게 서면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건강 기능식품으로서 저희가 식약청에서 인증을 받았고, 제조 공장 또한 GMP나 HACCP 인증을 다 받았고, 그다음에 미국 FDA 등록된 제조 시설에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미국 쪽으로도 지금 이제 진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 타겟층을 미국이나 두바이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하반기에는 두바이 쪽에서 개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지금 중국 쪽으로도 저희가 왕홍방송부터 시작해서 라이브 방송 쪽으로 제가 지금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존, 이베이, 쇼피 이렇게 세 개는 올 상반기에 입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해외에서 하는 B2C 마켓이나 이제 B2B 마켓 쪽에서도 저희는 올해 좀 많은 시장에다가 지금 입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